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캐터필랜드도 해주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래쪽 됐으니까 위쪽 한번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쪽으로 싹 쓸어줘. 그러니까 너무 크면 반으로 날아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쓸고, 저쪽은 저쪽으로 쓸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해주고 또 반대쪽. 그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앞뒤로. 네 손이 가기 편한 대로. 해주고. 여기 새 거 있잖아. 새 거에다 붙였고. 그래도 차이 났잖아. 측면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흥건하다. 좀만 더 닦아라. 캐터필러도 해줘야지. 여기 얘네들. 얘네들 다 해줘야지. 꼼꼼하게 다 해주고, 요 사이사이로 싹 다 다 해줘. 거기 충분히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죠. 들면서 또 들어가지고, 그래야 손이 들어가지. 그렇지. 뭐 전체적으로 고르게 고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포탑하고 한번 비교해봐. 일단 분 내려놓고, 포탑 한번 살짝 얹어갖고 비교해봐. 색칠만 했을 때하고 유아워싱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차체 했으니까 이제 포탑도 해줘야 하니까, 포탑도 이제 유아워싱 해주고, 차체 이제 살짝 말리고, 포탑 해줘봐, 이제. 위에서부터 먼저 해. 여기 상판 먼저 하고, 그 다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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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그렇지. 이 손이 딱 가기 쉬운 대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측면은.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요령으로